주식시장 내에서만 봤을 때 이미 전기차 배터리 쪽의 시장은 반도체와 이야기가 나눌 정도로 상당히 큰 시장이라는 점을 되새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전망이 2027년에 가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설 것이라고, 아, 전체 캐파가요? 전체 예. 캐파가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지만 사실은 주인공이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주식시장도 카리스마 있는 주도주가 있어야지 시장이 쭉쭉 갈수 있는 건데요. 지금은 좀 주도주가 혼재한 그런 시장이죠. 앞으로 내년에 또 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무엇인지 이현석 대리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시장 주도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쨌든 이게 좀 제대로 상승하려고 하면 늘 이제 주도주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영화나 드라마도 사실 주인공 없는 드라마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올해는 뭐 어쨌든 태조 이방원? 뭐 그런 류의 주도주가 있었고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2차 전지, 반도체? 지금은 연말은 주도주가 없는 장세인가요? 네, 뭐, 아까랑 동일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도주가 나타나게 되려면 전제 조건은 시장,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뭐 주도주가 있어야 올라간다고도 할수 있는 거고, 시장이 맞습니다. 안정돼야 주도주가 나오기도 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봤을 때, 그럼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있냐고 봤을 때, 현재 시장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시장, 그리고 섹터별로 말씀드렸던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봤을 때, 지금 힘있게 올라갈 수, 단기간으로 힘있게 올라갈 수 있을까를 살펴봤을 때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큰 대형주, 이런 대형 섹터보다는 작은 중소형주, 그리고 각가지 여러 가지 테마들과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순환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식으로 좀 시장 안에서 대응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우디 네옴시티 이외에도 사실 최근 5G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주파수 이행 점검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이 이제 국내 이동통신사 3사 중에서 누락된 회사들이 있었고, 신규 사업자들이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고, 그와 추가적으로 함께 네트워크 장비들 관련 종목들이 사실 연말 연초 되면 늘 움직였던 종목들 중 하나인데, 그러한 부분도 살짝 관심을 가져주시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내년 초에 CES를 앞두고 XR, VR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도 이제 연말 앞두고 나서는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최근 또 애플에서 관련 기기 제품 출시를 조금 지연한다는 내용과 그러네요. 함께 XR 관련주도 지금 흔들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또 이제 JP모건 SK어가 이러게 남아있기 헬스케어 때문에 있고.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연초 이슈들, 어떻게 보면 늘 생각했던 부분인데 지금 시장이 좀 힘들다는 이유로 잠시 잊혀졌던 연초 이벤트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해당 섹터들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시기적으로 보면 연말에는 사실은 연말하면 소비 시즌인데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게뭐 소비가 붐업이 잘안 됐고 남은 연말엔 뭐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럼 연초 흐름들인데 연초에 몇 가지 그 이벤트들이 있네요. 그런 걸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차기 주도주가 될수 있을 만한 섹터 이야기를 좀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시장 주도주가 뭐가 될까? 아마 투표하라 그러면 제일 많이 꼽히는 건 역시 2차 전지일 거예요. 그죠? 네, 2차 맞습니다. 전지. 내년에 2차 전지 흐름들 여전히 좋게 보세요. 이현석 대리도. 네, 2차 전지 이제 반도체의 뒤를 이을 섹터라고도 언급될 정도로 시장에서 관심도 많고,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자체도 상당히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시가총액 2위는 예전에는 SK하이닉스가 굳건했다고 하면 지금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LG에너지솔루션, 상당히 큰 시총을 필두로 자리를 잘 잡고 3전은 있고, 넘사벽이고, 그죠? 2등 맞습니다. 자리가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네, 2등 자리를 잘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이제 추후에 이제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SK온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시가총액 큰 위치를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갔을 때 봐도 이제 시총 1, 2위를 에코프로비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앞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양극재 업체들인 에코프로비엠, LNF 등이 상당히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내에서만 봤을 때 이미 전기차 배터리 쪽의 시장은 반도체와 이야기가 나눌 정도로 상당히 큰 시장이라는 점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전망이 2027년에 가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설 것이라고. 아, 전체 캐파가요? 예, 네. 전체 캐파가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전에 아마 시가총액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전기차 배터리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도 전망을 살펴봤을 때 전기차의 판매 전망도 뭐 두 자릿수 이상을 지금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 이상이 전망이 되고 있고 성장 순서는 지역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 그다음 중국, 유럽 순으로 성장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다들 아시는 것처럼 IRA 법안, 이제 해당 관련 법안 이슈 로 인해서 이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판매 증가량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중국은 코로나 봉쇄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힘들었던 시장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지원이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지원 부분들이 하나씩 좀 종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전기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도 이제 유럽 시장이 다른 지역들 대비해서 전기차 판매 시장에서는 조금 뒤쪽에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지만 국내 기업들은 유럽향 제품으로 상당히 납품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매 대수가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고 시장이 커지고 있던 거에 잠깐의 브레이크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커져나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과 함께 배터리 시장 점유율도 꾸준하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CATL이 상당히 큰 1위 업체의 자리를 잡고 있고 2위는 말씀드렸듯이 LG 에너지 솔루션, 나머지 업체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시장 점유율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국내 배터리 3사가 상당히 좋게 커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의 RA 법안, 국내 배터리 시장들이 상당히 크게 참여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큰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시장 점유율 꾸준하게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배터리 시장 보실 때 최근 하두가 되었던 부분은 수직 계열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광물의 자립 의존도를 낮추고 수직 계열화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남미와 아프리카를 통해서 광산들을 투자하고 지분 투자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국내 배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재 의존도가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최근 이제 호주, 인도네시아 등을 통해서 광산과 지분 투자와 함께 그러한 부분들을 확보를 함으로써 광물에 대한 자립 의존도를 높이고 있고요. 이와 함께 그런 수직 계열을 하는 회사들 아마 종목으로 하면 이제 포스코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를 통해서 이제 원재료를 수급 받아서 진행되는 해당 부분들과 함께 뭐 LG 화학, LG 인터내셔널과 같이 이제 LX 컨소시엄들 그러한 업종들도 같이 한번 눈여겨 보시면은 수직 계열화 부분이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이제 주도주가 될 섹터가 뭐냐? 당연히 2차 전지죠. 2차 전지 스토리들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현석 대리님의 2차 전지 중에서 탑픽 종목은 3개 이내로만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아까 포스코케미칼 하나 들어가고 또 앞서 뭐 코스닥 시가총액 1위는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양극재. 맞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이제 에코프로 그룹 내 수직 계열화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뒤를 잘 받쳐주고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시게 되고, 대용주를 살펴봤을 때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놓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만 얘기하면 또, 그래서 뭐야? 어떤 걸 좋게 보느냐. 그렇죠. 개인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상황 다를 수 있어요. 뭐 셀이 많이 갔다가 쉬면 소재가 갔다가 또 장비가 가고 이런 순환 면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좋게 보는 탑픽이 뭐냐 여쭤봤고요.